그러면 머리 좀 식힐 겸 릴라제로 바둑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릴라제로와 카타고로 한번 매칭을 해볼게요. 시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릴라제로 10초. 최근에 보니까 릴라제로가 흑일 때더잘 주는 것 같아요. 카타고 30블럭을 100을 하고요. 릴라제로를 흑으로 해서 5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더라도 5선 바둑이 재미있겠죠. 제3국 릴라제로 이고요. 카타고 30블럭입니다. 100. 오랜만에 또 자산기 정석이 나왔네요. 역시 릴라제로랑 하면 평소에 못 보던 정석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정석이 엄청 유행했는데, 카타고는 이 정석을 뭐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카타고는 어떻게 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둘까요? 갖다 붙이나요? 아, 예전에 이 정석을 외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었는데 좀 카타고가 잘안 되니까요. 1-0은 뭐 어떤 수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변화도가 있었나요?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독특합니다. 아, 또 2단자 쳤나? 와. 근데 지금 자체 평가로는 카타고가 아니 릴라제로 흑인데 48% 48.7% 나오네요. 여기 딸은 어떻게 되죠? 이으면 젖히나요? 다음 수치나요?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카타고는 실리, 일레대로는 뭐 세력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제 상반되는데요. 어떻게 독특한 데 들어가네. 이야, 이건 뭔가요? 이렇게도 들어가나요? 한 칸을 지켜놨는데 들어가네요. 아, 재미난 행마입니다. 하여튼 카타고는 저희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카타고 봐도 그렇게 봤는데, 처음 보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늘었죠? 저 자리는 뭐 전투를 위해서는 거의 넣는다고 봐야죠. 아, 또 끼우고요. 둘 하나가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빠지면은, 뭐 어떻게 하나요? 면에서 막으면 딸 거고. 따면은 변으로 밀고 나가고 귀가 다 파일 것 같네요. 예, 손을 빼고 그냥 종아리 쳐버렸네. 야, 결국에는 귀를 찾았습니다. 카타고가 원래 실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재미난 변화였고요. 오늘 복귀할 게좀 많은데요. 자산기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저하기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뭐 1-0 작전대로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중앙이 좀 까맣죠? 중앙을 어떻게 더 키울까요? 아, 역시 흙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게 카타고가 너무 세력이 커진다. 아, 근데 또 손을 뺐습니다. 1-0 일단 키부터. 현재까지는 막상막합니다. 릴라제로는 48%, 카타고는 한집반 정도, 한 집에서 한집반 앞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하기에는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앙 백도를 좀 씌워야 될것 같은데, 그냥 우변으로 한칸 뛰면은 능력 못 잡을 것 같죠? 뭐한 칸이나 숫자나 이렇게 씌워야 될것 같은데, 서로 지금 안 두고 있네요. 이게 극단적으로 세력과 실리로 나가면은 또 보는 재미는 있죠. 저는 일단 약자인 릴라제로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중앙에 툭 끌고는 백도로 좀 압박해야 될것 같은데, 잘 잡히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깎이면은 지금 상변도 집이 워낙 크고요. 좌하기도 지금 뺏겼기 때문에, 우하기도 지금 백집이고. 백 들고 3기생이면 거의 필승 아닙니까? 아, 지금 전략은 완전히 납작하게 해버리겠다 이거 같은데요. 아, 역시 릴라제로가 먼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칸이나 아니면 굿자로 씌우는 게 어떠냐. 릴라제로 마음이 제 마음하고 비슷하네요. 미묘하게 뛰었네요. 일단은 뭐 릴라제로 크게 나랫대로 씌웠습니다. 카타고가 어떻게 도망을 갈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아요. 무난하게 살아버리면 바둑이 끝나겠죠. 일단 뭐 약점을 다 찌르네요. 들여다보고.
그 자리는 돌리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일라제로는. 네, 두 점을 잡아서 일단은 살고 보자 이거죠? 백이 점점 모양이 잡히는데요. 아, 일라제로 공격 좋습니다. 지금 백이 둔 자리도 좋았는데. 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깥으로 나갈 것 같은데. 아, 그 자리를 왜 늘질 않았을까요? 아, 그냥 살려주나요? 자변만 먹고 말겠다, 이건가요? 야, 카타곤 또 그걸 또 끌고 노나요? 이름 봐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아, 그냥 줘버리네. 아, 살려줘버리네. 끌고 노는 게 아주 기분이 나쁘죠. 뭐 아직 곤마하기는 합니다만은, 일러대로는 뭐 아직까지 곤마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카타고 입장에서도 뭐 살기만 살면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팽팽한 정도입니다. 일러대로는 48%, 49% 정도 되고요. 사고는 한10 정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백돌도 좀 포도송이라 뭐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어, 그런 자리가 있나요? 거기다 갖다 붙이네. 항상 불호해 주네요. 일단은 뭐 릴라제로가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생이고요. 하나 들이다보고 뭐 씌운다던가. 어, 그쪽으로 먼저 들이다보네. 뭐한번더 내친 김에 한번더 들여다보고요. 뒷맛이 좀 나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리도 그렇죠? 아, 카타고 아니 릴라제로는 이걸 역전이라 그러는데 광수 생각이라도 광수 생각 다시 떨어졌네. 53%에서 49%. 근데, 모른 방향, 이 방향이 맞나요? 하변으로 몰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변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작전을 바꿨나요, 릴라제로가? 잡으러 가는 척 하면서 하변을 다 먹어버리겠다, 이건가요? 하변도 지금 뒷문이 열려가지고, 저기 쪽에. 여기 뛰면은 뭐큰집안날것 같은데. 하여튼 뭐 릴라제로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막았어요. 하변이 워낙 크다 이거죠? 하변이 다 통으로 되면은 뭐야? 뭐 30집이 넘을 것 같은데.
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빼버리는 거예요. 배보다 더 크다 이거죠? 얼핏 봐서는 흙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지금. 지금 근데 좀 약간의 좀 억지스럽게 잡으러 가다 보니까 흙돌이 약간의 좀 약점이 좀 있어요. 잠깐 뛰어가지고 이제 뭐 거의 살아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라제로도 우변 살아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상변에 배가 있는데 아, 따버리네. 타고 오면 따버렸습니다. 워낙 컸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역전됐습니다. 역전. 따내지마자 역전됐어요. 카타고도 지금 반집 친다 그러고요. 릴라제로 60%입니다. 따는 게 너무 성급했나요? 아직 바둑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릴라제로 화이팅입니다. 지금 같이 10초 바둑을 했기 때문에 1대0으로 이기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요즘 승률을 보면 한5% 될까 말까 하거든요. 1대0으로 같다고 이기는 바둑 보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주 팽팽합니다. 릴라제로는 65%. 아, 승기를 잡았다 보는데 타고는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두 집 정도 지고 있다. 지금 중앙에 들어온 백돌을 공격해 가지고 릴라제로가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좌변 집지었죠. 하변에 집지었죠. 뭐 저하기 집준 거랑 뭐 저상기 집준 거를 거의 많이 한것 같아요. 후수로 넘어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 그 자리도 좋네요. 끝내기 잘하네요. 그것도 못 봤는데 찢는 수가 또 있었네요. 또 그렇게 한번 넘어가죠. 일단 기부터 달고
그쵸? 깔끔하게 따버리는 게 낫겠죠? 저하기는 살았고, 팽팽합니다. 릴라제로 파이팅입니다. 카타고가 지금 본인도 지금 반집승도 친다 그럽니다. 큰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 자리 이쪽에도 크고요. 이 자리도 커 보이고. 카타고 선이라 바둑이 아주 미세할 것 같은데요. 이 바둑을 보시다가 나가신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카타고가 이게, 아니, 릴라제로가 카타고로 이기는 바둑이 흔치 않거든요. 물론 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 정도 해놓고 다시 우변 쪽으로. 아, 백감 쓴 건가요? 그러면은 또이 배가 역시 릴라제로가 이기면 이길 것 같은데, 과연 배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배가 또 넣을 것 같네요. 이 자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찌르는 자리. 아, 찌르는 자리. 이 자리 하나 더 있을 것 같고. 이 자리도 백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자리에 백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도 뭐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도. 작나요? 아, 지금 현재 형세 판단을 보겠습니다. 릴라제로 83%, 카타고 마이너스 1.7. 백감이 지금 카타고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찌르면 또한번 넣어줘, 밥이. 이 배만 익으면 릴라제로 승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쉬운 바둑이 아닌데. 아, 뒤쪽에 배가 또 넣겠네요. 이런 배를 승부로 본다는 거는 지금 바둑이 미세하다는 겁니다. 1대0 승리 90%.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좌상기에 이 정석으로 일라제로의 승부수가 통했다고 봐야 될까요? 세력을 키워서 들어오는 돌을 공략해서 좌변, 하변을 지고 짓고 엄청 크게 났죠? 타고가 무릎을 꿇나 꿇나요? 아주 아주 제가 볼 때는 흥미진진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반전에 오면은 AI들은 한 집도 크죠, 사실. 근데 지금 한집 반이니까, 아, 아마 역전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타고가. 우변도 지금 다 살아갔죠? 아, 릴레대로 끝내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카타고를 상대로 지금 92.5%까지 찍었습니다. 여기서 역전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정도까지 오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글쎄요, 릴레제로 같다고 이기는 바둑을 거의 몇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릴레제로였으면 지금 던졌을 수도 있어요. 카타고는 잘안 던지죠?
아, 그 자리까지 이어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두집 차이까지 벌어졌네. 배를 안 따고 그냥 이겼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이겼다 이거죠? 94%. 대단합니다. 릴라제로. 아까 제가 이 바둑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릴라제로가 백을 들고 카타고를 상대하는 것보다 흑을 들고 상대하는 게 조금 더 바둑이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제가 드린 말씀처럼 흑을 잡고 하니까 지금 거꾸로 이기고 있습니다. 작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좌상기 정석을 한번 끝나면 리즈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6%, 뭐 거의 끝날 것 같네요. 두집 정도면 뭐 역전 당하진 않겠죠. 오, 보이십니까, 여러분? 카타고가 던졌습니다. 카타고가 기권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카타고가 기권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인데요. 지장을 하겠습니다. 릴라제로 대 릴라 제로 대 카타고 30블럭이었나요? 릴라 제로 불계산. 야, 오늘 릴라 제로 바둑 안 봤으면 아쉬울 뻔했습니다. 집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보이시죠? 105 4대 180.5 석집 반 노네요. 여기서는 석집 반 노는데 한번 이 바둑은 좀 재미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 제로 불계산. 릴라 제로가 흑이니까 릴라 제로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 때 그래프 보이시죠? 그 CD로 흑이 40%로 출발합니다. 지금 40.6, 40.7 이렇게 거의 6대 4 비율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초반에 이제 화점 갔고요. 릴라제로가 좀 성격이 급해요. 이렇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겼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수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거 이렇게 뭐 제일 간편하게 끝내는 정색이죠. 우아하게 지키니까 지키고. 여기서 이제 갔다고 33 들어왔는데 뭐 씌웠어요. 씌워가지고 아주 이제 작년에 유행했던 정석인데 왠지 고전처럼 느껴지는 그런 정석이었는데요. 여기서 붙였죠? 보통 카타고는 지금 추천수처럼 이렇게 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치면 손 빼버립니다. 이렇게 손 빼고는 딴데 가버리죠. 이런 정석도 많이 쓰는데 카타고가 받아줬어요. 밑으로 붙였어요. 저 치고 치받고
널고, 찌르고, 막고, 끊고. 이까지는 기본 패턴이고요. 여기서 이제 늘죠. 이까지도 늘고 늘고, 이까지도 거의 젖히는 것까지. 이까지는 뭐 거의 일반적인 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키고, 젖히니까 찍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추천숫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다운 치면 있고, 그 다음에 뭐 젖히면 끊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요. 막으면 붙이고 빠지고 시중 양다수 치고 이럴 때 따고 뭐 이런 식 진행도 있네요. 참고를 하시고요. 실전에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니까 끼우고요. 끼웠을 때, 제가 알기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요? 따면 있고 이렇게 가나요? 이런 바둑도 있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옆으로 빠졌을 때 자연수 하나 쳐놓고요. 막으면 하나 치고 실전이죠 이게? 젖히고 또 젖히고 또 젖히고요. 나갈 때 막고 잡을 때 따고 관객이 있는 게 이어야겠죠? 있고 이 자리를 딱 서고 이렇게 하면 지금 그래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보시면 흑은 28.5% 백은 75%랍니다. 실리가 워낙 좋다 이거죠? 한 수씩만 더 해볼게요. 백이 이제 우변 지키고 우상에 지키고 혹은 좌하게 지키고 이렇게 했을 때 28대 70이랍니다. 이 바둑을 역전을 한 거죠? 릴레제로가. 그다음에 재미났던 수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수, 이런 거 저기 그 실제 인터넷 대국에서 당하면은 글쎄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다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붙이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띄었어요. 또 붙이고요. 무조건 그냥 붙이는 게 순가요? 이렇게 띄면 붙이고 이렇게 띄면 또 붙이고 늘어놓고 끼우고요.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했죠. 여기서 이걸 따게 되면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하면 늘고 찌르고 막고 하나 더 밀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키워도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실전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바로 젖혀가지고 중앙을 아주 튼튼히 했죠. 좌변과 중앙을. 이거 좀 의심스러웠던 게 지금 카타고는 이 자리를 가랍니다. 이 자리 우변보다 이때 이렇게 갔으면 저도 릴라제로를 처음부터 원했을 건데 이 자리를 놔두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좀 위로도 안 들어가고 좀 깊이 들어가서 위로 씌운다던가 위로 붙여가면은 이 중앙이 다 깨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릴레제로 이수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결국에는 승리를 했으니까요. 이 자리를 거꾸로 100이 갔죠. 그 다음에 우상기 정리를 좀 하고 이 자리 제가 바둑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뛰는 게 아주 공략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했죠. 여기서 카타고가 아주 어떻게 살아갈까 크게 쉬웠고요. 결국에 뭐
여기서 제가 젖히던가 막던가 안 하고 왜 이렇게 뒀을까 했는데 릴라제로의 큰 목표가 있었어요. 좌변하고 이것도 살려뒀죠. 하변을 택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도 여전히 곤마니까. 아, 그 다음에 갓하고 이수가 아주 멋졌는데,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이 년수는 또 처음 보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 들이다보고 또 들이다보고, 그 다음에, 사실, 잡으러 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따면, 뛰면 못 잡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아, 약점이 많이 나오네요. 지키면 또 이렇게 가고, 붙이면 붙이고. 아, 이렇게 넘어가나요? 이런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 버리면 별거 없다 이거죠. 네, 릴레제로 선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을 하변을 지으면서 네. 아, 그리고 이제 릴레제로 역전한 타이밍 어디냐면 땄죠. 여기서 했거든. 아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 돌이 큰 큰데 지금 갔다고 쳐줘서도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기 뭐 우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리를 가라 그러죠.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가면 되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거든요. 실전처럼 땄습니다. 따니까 지금 승률이 한10% 이상 올라갔어요. 따기 전에는 한 34% 언저리인데 따니까 41% 한 67% 이상 올라갔네요. 이 따는 수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배를 하면은 뭐 배를 버텨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 배차기로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승률이 쭉쭉 올라오죠, 이제 그래프가. 물론 야금야금 이렇게 좀 끝내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귀가 못 살아가지고 이것도 못 넘어갔죠. 그 다음 이 돌을 원래 다 잡았으면 100이겼을 건데 이 돌도 다 살아갔어요. 여기서 이제 배싸움이 일어났는데 배싸움을 한참 했죠. 여기서 그냥 물러났네요. 가타고가 물러나서 넘어갔죠. 따고 이었고. 아, 백감이 없었나요? 한번 볼까요? 백감이 없나요? 이런 거 써도 될것 같은데. 그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끝내기 손해인가?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 백감을 좀 손해 패라.
그럼 어디를 배를 써야 됩니까? 쓸만한 데가 없나요? 애기 배를 쓸만한 자리가 여기 하나 있는데. 아, 이것도 손해인가? 근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배를 한번 해보면 색감이 워낙 많네요. 이거 다 찌르는 이런 것도 여기도 또 배죠. 이런 것도 다 배가 손에 배라. 릴라제로도 싸움을 잘하네요. 그럼 이게 다 넘어가가지고는 바둑이 안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미 뭐 그래프 보시면 뭐 95% 찍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바둑이. 그러니까 승률이 훅 올라간 게 이 배싸움에서 쫙 올라갔죠. 역전한 타이밍은 이 자리가 같습니다. 역전한 타이밍은 어딜까요? 역전한 거는, 아, 이 자리에서 승률이 많이 올라갔고요. 완전히 역전한 거는 이 자리네요. 카타고가 이 자리 두니까 58% 찍었네요. 카타고가 이 자리를 할게 아니라 지금 카타고 리즈가 그러죠. 이 자리를 두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하나 빠져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도 흙이 좀 유리하긴 하네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야, 대단합니다. 릴라제로가 카타고를 이겼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